네, 정병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아, 제가 들으면서 네. 어저께 그 정말 저도 너무 화가 났었고 네. 진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네, 세종 아파트요. 네, 그 진짜 그 아파트에 그런 일을 벌이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국일이 아마 최초일 거예요. 네. 일장기를 3.1절 날 건다니 이건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네. 아마 맞아 죽었을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이 도대체 왜 그런 3.1절에 하필이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항상 윤석열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천공이 등장하죠. 항상 등장하죠. 네. 그래서 어저께 천공의 그 정법 강의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네. 8년 전에 천공이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을 어저께 찾아서 네.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잠자던 호랑이를 시험을 건드려갖고 잡아당겨갖고 깨운 게 일본입니다. 너무 자면 안 되고 일나라고 머리통을 뜨고 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응? 우리 민족을 그렇게 혹사를 시키고 응? 아주 매가지 잡고 비틀고 전기고문을 시키가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를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고 말해서 야당 안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이 아니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문제의 대목은 4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12일 1호기가 폭발한 데 이어 이틀 뒤 3호기 다음 날에는 4호기의 수소 폭발과 화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에 누출됐다. 체르노빌이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치겠다. 답을 만일에 답을 바르게 풀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답은 이건 나중에 내가 다 풀어주겠지만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저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네. 그대로예요. 지금 윤석열이 3.1절 날 발언한 네. 내용이 천공이 그 전에 발언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예 윤석열 자체가 이제 검찰총장일 때도 후쿠시마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진짜 정말 무지하고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폭발은 뭐 발전소 자체가 잘못된 폭발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방사능 누출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멍청한 생각인데 예전에 체르노빌도 그렇고 그리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이게 원자력의 그런 제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진짜 많은 사망자가 났는데 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됐고 또 이 하필이면 3.1절 날 그런 발언을 네. 했기 때문에 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세종시의 그 일장기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언론과 MBC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3.1절 날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옹호하는 발언이었는데.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아마 교수님은 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네. 현장에 가면 구구 무리들의 그런 유튜브 하는 애들이나 반대 시위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뭐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 특히 예전에 소녀상 앞에서 네. 나는 뼛속까지 친일파고 나는 일본이 좋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윤석열을 시킨 거냐? 네. 그래 윤석열을 시켰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걔네들은 네. 아예 친일 행위를 하고 다니는데 예. 정말 빨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친일한 놈들이 네. 독일처럼 바로 잡혀가면 좋겠습니다. 네. 나치 관련법이 있거든요. 나치 네, 문양만 걸어도 네. 거기는 엄청난 징역형을 받게 해요. 그렇죠. 초신님이 그래서 그 법안을 네.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네. 이게 법안이 발의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요. 그러면 네. 어저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네, 감히.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월요일이었던가요? 화요일이었나? 아, 기억도 안 나네. 네. 저희가 그 이재명 당대표. 네네. 네. 네. 그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에 대해서 예. 서울의 소리가 거기 국회의사당 안에 계속 있어서 취재를 맞습니다.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에서 볼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나 예. 또는 서른 의원 또는 예. 김종민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를 다 땄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영상 아 인터뷰를 땄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죠. 장관 단말이었어요. 부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할 말이 없습니다. 이탈표가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 못했습니다.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보십시다. 가만히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원들이 약간 예상 밖이다. 조금 약간 충격적이다. 이런 분위기니까 그 내용은 좀 보자고 한번. 지금 뭐 표결하느라고 뭐 별로 얘기도 못하고 합니다.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줄은 다들 예상은 못하고 좀 충격이다 이런 분위기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어 이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분들이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특검은 국회에서 정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 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나오셨나요? 아니면은 저는 제가 할 일은 의원님과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일이고 그 이상 제가 뭐 예상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방탄국회면 계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영장을 청구하는 그것은 검찰이 사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요. 네. 정 기자가 계속 질문하셨네요. 네, 이게 네. 제가 진짜 아마 저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네. 정말 좀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어쨌든 뭐 139표 가결, 138표 부결이 나왔지만 결국은 네. 부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과 그리고 뭐 국민의힘당 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게 결론은 안 된 거죠. 그렇죠? 안 되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을 지킨 건데 기자들이요 네. 질문을 안 해요. 안 해요? 한동훈이나 아니면 그 누구야 네. 국민의힘당한테는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나오면 네. 이게 이제 바로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늦게 나온 편인데 네. 그러면 대부분 제일 먼저 물어받을 게 그 부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하죠. 예상한 게 어떤 거냐. 기자들이 질문 안 하니까 한동훈이 가만히 딱 있다가 질문을 좀 하시죠. 그래서 정 기자가 한 거예요? 제가 세 번이나 질문했어요. 글쎄 계속 목소리 나오고. 원래 보통 저런 정도로 되면은 기자들이 질문할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질문 못할 경우가 많은데 하도 안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김건희의 특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잘 물어보셨어요. 그다음에 또 분명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139, 138, 9, 110 이게 한동훈이나 네. 국민의힘당 그다음에 수박들과 이거를 모의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처음에는 굉장히 초조하다가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안에서 기다리다가 139표랑 137표가 나온 거는 저희가 좀 일찍 알았거든요. 네. 방송에 나오기 전부터 네. 일찍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한 표 무효표 하나가 130, 그 부결표가 돼서 138로 됐는데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 좀 어두워지거나 네. 특히 김기현 그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른 회의실에서 이제 막 그 아 2만 표, 3만 표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하고 있었다가 나갈 때는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갔었고 그래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똥 씹은 표정으로 나갔었는데 뭔가 좀 기대를 했었던 모양이구만. 네,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저게 거의 김종민 의원이 아마 한동훈 장관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김종민 의원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기자들이 많은데 거기서 귤을 이렇게 까먹으면서 글쎄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귤이에요? 먹는 게? 귤이에요. 저게 그 YTN 돌발 영상에 나올 정도로 기자들도 굉장히 참 어이없어 했죠. 네. 근데 국회 출입 기자들이 대부분 의원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만 따라서는 아, 네, 의원님. 뭐 질문을 할 때도 한동훈한테 질문할 때도 죄송한데 이런 질문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특히 서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분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두고 봅시다 이러면서 두고 봅시다 내려가야 될 텐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보면 제대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는 듯이 그런 말 하필이면 또 질문하자마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쨌든 서울의 소리에서 네. 이명수 기자가 우연찮게 뭐 조응천 의원, 김종민 의원, 박재우 의원 외 네 명, 박재수 의원 네 명 만나는 걸 우연찮게 찍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그 민주당의 수박이라고 하는 자들이 네. 계속해서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서울의 소리에서 예전에 이게 되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원래 이낙연 대표의 그 삼부토건과 옵티머스 네. 그렇게 밀접하게 예. 관련돼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이낙연의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계속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네. 왜 그렇게 반대표를 가결을 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에서 이 옵티머스 수사를 다시 하겠다. 네, 그래서 관련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캐비넷을 여길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거나 실제로 아니면 뇌물을 먹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벌벌 떨면서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 같이 아무런 깨끗하신 분들은 네. 오히려 당당하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낙연계의 그 수박들이 엄청난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선 후보였을 때 대선 경선 마지막 서울 경선 때도 이재명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서른 의원과 네. 그 이낙연계 지지자들이 경선에 불복해라. 불복하지 마라. 무조건 그냥 나와라. 이거 다시 4452이라 그래서 예전에 네, 이승만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단 한 번도 이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수박질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 네.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는 거기 그 기자들이 어떻게 딱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거기 있는 모이진 기자들이 서로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데요. 네. 다들 딱 이 139표 나왔을 때 네. 기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어머,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정병곤의 현장 취재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김종욱 박사, 무삭제 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고 싶다. 부디 노명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